잠시 시간이 나서 활 잡는 법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남길게요. 아직도 좀 헷갈려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, 새로 들어온 학생들도 있으니까. 자, 엄지손가락은 점을 어디다 찍었는지 아시겠죠? 검지손가락은 마디와 마디 사이. 중지와 약지는 첫 번째 마디에 점을 찍어요.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한 대충 이 정도. 그래서 활이 거시 방향이 좀 거시기 하네. 이렇게 해볼까? 네. 해서 엄지손가락은 여기 활에 활 보면 가죽이 있어요. 가죽과 여기 프로그 사이에 여기 빈 공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대요.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. 그렇게 하고 중지 손가락을 맞은편에 엄지 손가락의 맞은편에 거의 점 찍어진 데가 이렇게. 그리고 약지도 정말 적당한 간격을 띄워서 점 찍어진 데가 활대. 닿게. 그렇게 하고 검지 손가락은 마디와 마디 사이에 점 찍은 곳이 여기를 은사. 실제 은인지 싸구려 활에는 은이 안 들어가겠지만 은사라고 해요. 이 부분에 여기 마디와 마디 사이를 대요.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기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기울이면 좀 쉬워져요. 그리고 새끼 손가락은 여기 점 찍은 데 위치해가지고 여기 프로그의 끝부분 있죠. 그 라인 그 위쯤 오면 거의 맞아요. 근데 사람마다 손 크기 길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잡으세요. 자, 그렇게 해서 보통 잡는 방법이 한 대충 이 정도. 탈탈 털어서 슉 잡고 살짝 기울여요. 그러면 끝. 아시겠죠? 네, 이만 빠이빠이.